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무작위성에 대한 맹목 시리즈의 네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 지식, 발견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많은 연구자들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시도는 우리의 직관에 위배되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관습적인 지혜와 기존의 과학적 믿음들을 무너뜨리는 과정입니다. 사실 과학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기존의 관념, 지식들에 반하는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발견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하는 일은 앞선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해놓은 일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적 결함 탓에 정작 자기 자신도 미래의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연구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없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례들에서 보편적인 결론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끌어낼까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바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어진 대상들이나 사건들에서 관찰한 바가 그것들의 다른 속성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관찰을 통해 얻어진 일체의 지식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들입니다. 시골의 한 주택에 주인이 키우는 닭이 한 마리 있습니다. 주인이 매일 먹이를 가져다 줍니다. 닭은 주인이 먹이를 줄 때마다 순전히 나를 위해서 먹이를 가져다 주는 행위를 경험하면서 주인을 친구라는 보편적 규칙으로 정의 내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예기치 않은 일이 이 닭에게 닥칩니다. 닭은 믿음의 수정을 강요받습니다. 그 예기치 않은 일은 바로 주인이 주인의 집에 방문한 손님을 위해 닭을 잡아 백숙을 끓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은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귀납의 문제 혹은 귀납적 지식의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르게 표현하면 과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을까? 좀 더 일반화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미지의 것의 속성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입니다. 다시 닭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닭은 어제까지의 사건들, 주인이 먹이를 주는 것에서 내일 있을 사건, 주인이 자신을 잡아 죽이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지난 천일 동안 있었던 일, 주인이 매일같이 먹이를 주는 것이 바로 다음 하루에 일어나는 일, 주인이 자신을 잡아 죽이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밥줄을 책임져주는 이의 손이 목줄을 조이는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1930년대의 독일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독일 사회에 급속히 통합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확히는 나치 정권이 들어선 이후 그들은 모두 비극의 희생자들이 되었습니다. 앞에 닭의 사례에서 닭의 경험적 가치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닭은 관찰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방법들입니다. 친절한 먹이 주기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닭의 믿음은 견고해지며 그리하여 도살의 순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도 닭은 점점 더 안심합니다. 그런데 사실 닭의 안심이 최고점에 도달한 그 순간이 생명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례를 조금 더 일반화해 보면 경험적인 지식 자체의 성질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내 통했던 것이 어느 순간 예기치 않게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며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운 것은 최선의 경우 쓸모없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파국을 낳습니다. 이 사례는 현실 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귀납적 지식의 문제를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책 판매고, 혈압, 범죄 발생 건수, 소득, 특정 주식의 주가, 특정 교회의 일요일 예배 참석자 수 등등 이와 같은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순리에 따라
과거의 자료만으로 그 다음 천일, 심지어 그 다음 5000일 동안에 투사하여 어떤 패턴의 속성들에 대해 몇 가지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1001일이 되는 날, 펑! 그 과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작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사람들은 자신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돌발 사건이 발생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돌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는 1987년의 주식시장 대폭락 이후 미국의 주식 거래자들은 매년 10월만 되면 또 다른 시장 붕괴 가능성을 열심히 예측하려 하지만 첫 번째 사건에 전례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너무 늦게 걱정합니다. 그야말로 사후 약방문입니다. 우리가 검은 백조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일무이한 이유는 과거의 관찰이 미래를 결정짓는 것 혹은 미래를 표상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맹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유명한 배의 선장이 말한 다음과 같은 문장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전까지 한 번도 사고라 할 만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다 위를 표류하는 배라고는 단 한 척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배의 조난을 목격한 일도 없었을 뿐더러 내가 재난의 주인공이 되는 사고를 겪은 적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한 유명한 배의 선장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타이타닉호의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입니다. 타이타닉호는 1912년에 침몰하였고 이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상사고였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높은 수익을 올리던 금융 전문가가 단 한 번 운명의 장난으로 모든 것을 잃는 경우도 앞의 사례와 같은 경우입니다. 갖가지 대출 상품을 갖춘 금융 전문가에게 있어 고객에게 제시한 대출 상품 혹은 대출 사업이 망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하루, 한 주일, 한 달, 심지어 100년 이상 관찰하고 또 관찰해도 이들이 벌이는 대출 사업의 수익성을 측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1982년 여름에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그때까지 벌어들인 수익에 거의 근접하는 금액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원인은 이 은행들에게 차관을 빌린 중남미 국가들이 동시에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성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90년 초 부동산 경기가 붕괴되면서 위험 관리에 뛰어난 대형 은행들이 또다시 자금 위기에 빠졌으며 그중 상당수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이 당시에 저축 및 대부 은행들에게 5천억 달러가 넘는 납세자 펀드의 자금이 구제금융으로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연방준비은행은 납세자들의 돈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은행들은 이윤이 생길 때는 자신들이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빠지면 그 비용을 우리 납세자가 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론, 경험, 모델에 기반한 여러 사업들이 완벽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신중하며 많은 자료들을 검토했기 때문에 잘못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는 1998년에 있었던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 금융투자사의 파산입니다. 당시 이 회사는 두 명의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들이 개발한 위험관리 기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법은 정규분포 곡선식의 엉터리 수학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 이를 무슨 대단한 과학이라도 되는 듯이 확신했으며 그리하여 거대한 금융회사를 파산시켰습니다. 앞서 언급한 닭의 입장에서 1001일째 되는 날 먹이를 얻지 못한 것이 검은 백조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검은 백조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이 사건이 예견 불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검은 백조의 출현은
여러분의 예상에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된다면 과학을 이용해 혹은 열린 마음을 통해 검은 백조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전문가들은 검은 백조는 출현할 수 없다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과학으로 오히려 검은 백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은 백조와 같은 사건들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역사에서의 검은 백조와 같은 사건들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생활을 조금씩 바꿔놓은 컴퓨터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검은 백조와 같은 사건들은 동일한 방향으로의 작은 변화들을 느릿느릿 축적시켜 나감으로써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막대한 판매고를 올리는 책이나 우리의 생활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신기술의 위력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시간의 척도가 아니라 상대적인 척도로 사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지진은 불과 몇 분 동안 지속되고 9.11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지만 역사의 변화나 기술 발전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검은 백조입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검은 백조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부정적인 검은 백조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건설보다 파괴가 훨씬 쉽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 검은 백조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회의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1001일째 죽임을 당하는 닭이 되지 않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 시리즈의 주제는 눈을 감은 채 길을 건너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평범의 영역에 살고 있다면 문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곳에서는 검은 백조와 같은 돌발 사건의 가능성을 배제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의 영역에서는 검은 백조 문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설령 있다고 해도 그 영향이 미비합니다. 평범의 영역에 산다는 것은 기납법의 문제도 깨끗이 없애버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범의 영역이 아니며 따라서 검은 백조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차피 덮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검은 백조는 출구가 없는 터널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검은 백조를 도외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수적인 문제들입니다. 첫째, 보이는 것들 중에서 보고 싶은 부분에만 집중하며 그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일반화시킵니다. 이는 확증 편향의 오류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 인간은 명확한 패턴을 쫓는 플라톤주의적 갈증에 부합되는 이야기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는 이야기 짓기의 오류라고 합니다. 세 번째, 검은 백조가 존재하지 않는 듯이 행동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검은 백조에 대비해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넷째, 우리가 보는 것이 거기에 있는 전부가 아닙니다. 역사는 검은 백조들을 우리 눈에서 가려버리며 그리하여 이러한 사건들의 확률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것은 말 없는 증거에 의한 왜곡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땅굴 파기에 몰두합니다. 다시 말해, 얼른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검은 백조들을 포기하고 잘 정의된 몇몇 불확실성의 원천들, 즉 지나치게 명확한 검은 백조 리스트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부터 이 다섯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